그래서 인간이 자기 머리를 써서 하늘의 뜻을 어길 때 인간은 하늘과 분리됩니다. 하늘과 분리되면 나가 됩니다. 나가. 전에는 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늘이었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애가 태어나도요. 꽤 철이 들어서 말을 할 때가 돼도 나라는 말 안 씁니다. 부모와 나를 구별을 못해, 안 해. 그래서 부모가 길동아 그러면 애는 뭐라고 합니까? 엄마 길동이가 오늘 이래서 저래서 그러지. 내가 라는 말 안 써. 그때가 여전히 본질을 갖고 있는 때죠. 그때는요, 입에 맛있는 거 있으면,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맛있으면, 내가 맛있으면 엄마 입에 넣어요. 왜? 엄마와 난 하나니까. 엄마가 싫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해. 그래서 엄마가 먹어줘야 돼. 그래서 엄마가 먹으면 이제 흐뭇해하죠, 애가. 근데 어느 날 애가요, 엄마가 이렇게 들어오면, 엄마,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때는 납니다, 이제. 그럼 엄마는 나가 아니죠. 그럼 아이스크림 엄마 안 줘, 그때부터. 엄마가 서운하잖아요. 아, 이러면. 습관적으로 안 줄 수는 없고, 이게 싫은 듯 준다고 확 많이 먹으면 울어. 그때부터 분리된 겁니다. 엄마와 분리됐고요. 하늘과 분리된 겁니다. 왜? 내 것 챙기는 계산이 들어간 거죠. 그 분리되는 순간 본질을 망각한 건데요. 바로 거지 속으로 착각된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삶이 각각 남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체제로 들어가고요. 이제 우리는 늙어 죽는 숙명을 갖게 됐다. 창세기에 그렇게 거기에서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너는 늙어 죽으리라. 그전에는 늙어 죽는 게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담아 너는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악을 가졌다는 거죠. 너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늙어 죽을 거다. 여인이야 너는 뭐라고 했죠? 여인한테는. 출산의 고통이 있으리라 그랬죠. 왜 여자한테 출산의 고통이 있을까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뭔가요? 욕심 챙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늘과 분리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성에 의한다. 그런데 유선악, 선악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악은 설명했지 않습니까? 원래 선해야 되는데 밤에 본전 찾으려고 안 잤다. 그게 악이니까 사람이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악이 생겼다. 그런데 선복 악화라. 선은 복을 받고 악은 재앙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악을 하면 우리는 괴롭지 않습니까? 천벌 받지 않습니까? 그게 재앙이야. 그 다음에 기의 명, 우리의 몸에 기가 있는데 이것은 하늘의 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런데 유청탁, 하늘의 명은 다 맑은 것만 있는데요. 우리는 탁한 것이 몸에 들어왔다. 그런데 맑은 기가 맑으면 장수를 하고 기가 탁해지면 요절하게 된다. 이렇게요. 신의정. 사람의 몸은 하늘의 정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런데 정은 후하다, 두터운 것만 있는데 사람의 몸은 계산하다가 보니까 그 두터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다. 두터우면 귀하게 되지만 얇으면 천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 똑같지 않습니다. 보면 좀 귀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좀 천박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몸을 두텁게 간직하면 귀하게 되고요. 얇게 간직하면 천해지고 또 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마음과 기가 들어있으니까 착한 기와 맑은 기가 들어있으면 몸은 귀한 모습이 되고요. 이 악한 마음과 이 탁한 기가 들어있으면 또 몸이 천한 모습으로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하늘에서 분리된 뒤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통, 사람에게 주어지는 잘못된 삶의 방식은 재앙을 받으면서 요절하면서 천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다른 종교에서 그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죽어서 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늘과 분리돼서 살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지옥에서 사는 거고, 그런 상태의 그런 사람이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들이 하늘과 분리돼서 하나인 줄 모르고 서로 싸우고 있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파 못 견디겠고, 또 남이 잘못되면 막 행복해지고, 이런 상태로 사람들이 살아가면 그 장소가 지옥인 거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회복해야죠. 원래의 모습을.